어린 잔소리도 있지 않고요. 응? 너무 떨지 말고. 너무 긴장하지 말고. 춥다. 너 밖에 추워.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고 예술인의 끼가 넘쳐 흐르는 재원군. 첫 방송이라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집에서 나올 때와는 다르게 여유 있는 웃음마저 지우면서 방송을 진행하는데요. I get no kick from champagne. So tell me why should it be true? Can I get a kick out of you? Some like the perfume. 어느새 왔는지 이런 조카의 모습을 지켜보는 혜진. 걱정 반 기대 반이지만 곧잘 해내는 재원의 모습에 흐뭇하기만 합니다. 그날 점심은 요리를 전공하고 있는 큰 조카 재원이 나섰습니다. 이모가 오셨다니까 해드리는 건데. 이거 꺼내? 꺼내줘? 컵이 없지. 컵? 왜 컵? 아 이거. 이거 립스틱 묻어서? 응. 이거 닦으면 되지. 아우 이 새끼 이미 양치 다 했어. 뭐죠 어딨나? 숟가락 좀. 저기. 셰프의 꿈을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요리하는 폼이 제법 그럴듯한데요. 이모를 위한 특별 요리가 뭘지 기대가 됩니다. 재훈이가 처음으로 한 요리인데 맛있게 먹어봐야지. 과연 이모는 조카가 만들어준 첫 요리에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? 아직 배우는 중이라서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기에 참 내가 조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할까봐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지금 뭐 본인은 되게 어색해하면서 했죠. 맛은 나쁘지 않고 맛있어요. 자신들의 꿈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가는 조카들이 대견하기만 한 혜진 씨. 아, 이 아이들이 꼭 내 아들처럼 뭐 이런 생각을 그냥 간혹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이 들어서 뭔가 자기들이 스스로 뭘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의지할 수 있는 둥지는 좀 필요하지 않나.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아무래도 제일